존경하는 인천 계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 이동규가 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계양에 가겠습니다. 소시민 되는 평생 아파트 하나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가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희망을 품고 30년 동안 갚아야 하는 담보대출을 받고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다 털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합니다. 내 자식이 학군 좋은 데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파트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친 정치인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분당이라는 그 분당에서 원주민들의 땅값을 헐값에 수용해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 검찰 출신 변호사와 함께 인허가권을 쥐고 흔들어 자기 지분을 확보한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이 지역의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 말합니다. 성남에서 잘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남에서 잘했다면 분당갑을 굳이 놔두고 계양으로 도망쳐서 야권이 당선이 유력시되는 그런 곳에서 출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계양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양을이 범죄자 도망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국회의원의 방탄용으로 더 이상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곳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또한 이재명과 같은 공범이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원래 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범죄인들이 활개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계양 주민들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을이 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발전하지 않았는지 계양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제가 반드시 계양을의 1등을 할 것입니다.